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오늘은 뽀로로의 집을 점토로 만들어 보았어요. 집 내부까지는 만들지 못했고요. 외관만 뽀로로 집을 붙여서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간단하게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기 시작해 봐요. 갈색 클레이를 밀대로 얇게 펴주세요. 밀대로 밀어줄 때는 플라스틱판이나 유리판에서 작업해주세요. 잘 펴준 클레이에 나무 결무늬를 찍어볼게요. 얇은 플라스틱판으로 촘촘하게 줄무늬를 찍어주세요. 뽀로로의 지붕은 옆면이 보이기 때문에 옆면까지 줄무늬를 찍어볼 거예요. 우선 플라스틱판으로 옆면을 깔끔하게 잘라주고요. 잘라준 단면을 플라스틱판으로 콕콕콕콕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나무가 연결되어 붙어있는 모습을 만들어 볼게요. 플라스틱판으로 촘촘하게 나무 결무늬를 표시해준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진하게 찍어주세요. 찍어준 무늬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붙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만들어봐요.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클레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크기를 같게 해서 하나 더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지붕을 잘라봐요. 크기를 맞춰주고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지붕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칼로 창문을 잘라주세요. 화장실이 있는 쪽은 창문을 하나만 파주세요. 반대쪽 지붕은 두 개를 잘라주었어요. 지붕을 붙여봐요. 클레이가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져서 그냥은 잘 안 붙어요. 이럴 때는 순간 접착제나 물을 이용해주세요. 저는 붙여줄 곳을 물티슈로 닦아주었어요. 이번에는 집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봐요. 지붕 기울기에 맞춰서 벽을 잘라주세요. 벽도 같은 모양이 두 개 있어야겠죠? 이번에는 지붕 때문에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벽을 만들어요. 잘라놓은 벽 크기에 맞춰 오각형 모양의 벽도 잘라주세요. 화장실 벽도 서로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지붕을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붙여주세요. 뽀로로 집 기울기에 맞춰 화장실 지붕도 잘라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주세요. 지붕을 비교해가며 가위로 잘라주세요. 창문 안쪽으로 흰색 클레이를 넣어주는데요. 위쪽을 제외한 옆면 두 개와 아랫면에 흰색 클레이를 넣어주세요. 다른 쪽 창문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제 창문을 만들어요. 하늘색 클레이를 얇게 펴놓고요. 갈색 클레이를 쭉 잡아당겨 가는 선을 만들어주세요. 두께를 조금 더 넓게 해서 하나 더 만들고요. 가늘게 펴준 갈색 클레이를 묻혀 창문을 만들어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 창문을 만들어주세요. 창문을 붙여주세요.
방법으로 창문을 3개 더 만들어주세요. 두 개는 잘라준 창문 틀에 붙여주고요. 하나는 화장실에 붙여주세요. 이제 지붕에 쌓인 눈을 표현해봐요. 하얀 눈은 천사점토를 이용했어요. 천사점토가 칼라클레이보다는 덧붙이기가 더 쉽거든요. 더 편한 점토로 작업하려고 사용했어요. 천사점토를 얇게 펴주고 잘라 지붕에 붙여주세요. 부분 부분 조각을 내 붙여줬는데요. 나중에 물로 다듬어줄 거예요. 천사점토에 물을 묻혀주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잘 다듬어주세요. 화장실 지붕 위에도 눈을 붙여주세요. 접착제를 이용해 화장실을 붙여주세요. 지붕과 지붕 사이의 이음매도 잘 다듬어주세요. 갈색 클레이를 굴려서 동그란 통나무를 만들어주세요. 짧게 잘라서 뽀로로 집 앞으로 붙여주세요. 집 뒤로도 붙여주고요. 화장실 쪽으로도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갈색 클레이를 사각형 모양으로 작은 조각을 내서 지붕 위에 두 개씩 짝을 지어 붙여주세요. 뽀로로 집 앞에 있는 동그란 창문을 만들어요. 하늘색 클레이를 둥글게 굴려 납작하게 눌러주고요. 가늘게 펴준 갈색 클레이로 창살을 만들어주세요. 갈색 클레이를 둥글게 붙여 창문 틀을 만들어주세요. 뽀로로 집 앞에 동그란 창문을 붙여주세요. 이제 뽀로로 집 문만 만들면 완성이 돼요. 갈색 클레이를 타원 모양으로 납작하게 펴주고 끝을 조금 잘라주세요. 문에 있는 동그란 창문도 만들어주고요. 연노란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주고 납작하게 펴준 다음 문 옆으로 붙여주세요. 문 위에 쌓인 눈도 만들어볼게요. 흰색 클레이를 납작하게 펴서 문 위에 붙여주세요. 흰색 클레이로 고드름도 표현해주고요. 집 앞으로 붙여주세요. 뽀로로 집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